안녕하세요. 요리 알려주는 남자 밍스타입니다. 오늘은 배춧잎을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새우젓 배추볶음을 만들겠습니다. 배춧잎 8장은 채 썰어 주세요. 대파 하나는 송송 썰어 주세요. 프라이팬에 들기름 2 테이블스푼을 넣고 대파를 먼저 볶아 주세요. 대파에 향이 나면 배추의 줄기 부분을 먼저 볶아주세요. 줄기가 익으면 잎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새우젓 1/2 테이블스푼, 물 50ml 넣고 볶아주세요. 중불에서 볶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중국식 배추볶음을 만들겠습니다. 배춧잎 5장을 준비해주세요. 배춧잎은 눕혀서 한입 크기로 잘라주세요. 대파 1개는 송송 썰어주세요. 표고버섯 2개는 채 썰어주세요. 페페로치노 3개를 준비해주세요. 프라이팬에 고추기름 3 테이블스푼을 넣어주세요. 여기에 준비했던 고추, 대파, 다진 마늘 1/2 테이블스푼을 넣고 볶아주세요. 매콤한 향이 나면 줄기 부분을 먼저 넣고 볶아주세요. 줄기가 익으면 배춧잎, 표고버섯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간장 1 테이블스푼, 굴소스 1 테이블스푼, 물 100ml, 맛술 1 테이블스푼을 넣고 볶아주세요. 그리고 마지막에 불을 끄고 참기름 1/2 테이블스푼을 넣어주세요.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배추 비빔밥을 만들겠습니다. 배춧잎 4장을 준비해주세요. 준비한 배춧잎은 채 썰어주세요. 썰어놓은 배추는 그릇에 담아주세요. 여기에 고춧가루 1 테이블스푼, 참기름 0.5 테이블스푼, 소금을 조금 넣고 버무려주세요.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. 간장 3 테이블스푼, 식초 2 테이블스푼, 설탕 1 테이블스푼을 넣고 섞어주세요. 밥 180g을 준비해주세요. 그리고 밥 위에 양념한 배추를 올리시면 됩니다. 만들어 두었던 소스는 드실 때 뿌려 드시면 됩니다.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